이게 안 앉으시라고. 사퇴하세요. 앉으시라고. 이게 안 앉으시라고. 앉으시라고 이게. MS하고 한글 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. 글쎄요. 근데 그런 것에 다른 회사가 MS를 하면 아니, 다른 회사가 아니, 있지 않지 무조건 않습니까? 무조건 입찰하도록 돼 있죠. MS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거 한글 워드하고요.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장국대 논문 그 초고 워드 파일에 관해서 작성자가 저렇게 조국으로 나와 있습니다. 조국으로 나와 있는데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후보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집에서 쓰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. 당연히 그렇습니다. 네, 네.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맞습니다. 이 부분은 네.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? 아버지가 교수인데 제가 저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. 이 의학 쪽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전혀 그냥, 모르는데 그 아니, 컴퓨터를 저렇게 썼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에 그 소속이 적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게 찍히는 것입니다. 그거는 컴퓨터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아무튼,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질의 다시 드리고 하고요. 이게 그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?